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 우리를 구하시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준비기도 하시며 눈물 뿌려 아버지께 기도하시던 그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구별하시어 세상과 구별하시어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또 악하여서 상대편의 죄악을 들춰내고 주여 벌거벗겨서 주님 매장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모두 다 감싸 주시고 용서해 주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렇게 모여 각자 받은 은혜대로 달란트대로 하나님과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데 주님 북한의 주님 성도들을 생각해 볼때 저희들 너무나 눈물 납니다. 하지만 한국 기독교에서조차도 이제 북한 성도들에 대해서 이제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북한 지하교회에서는 오히려 남한을 위하여, 남한의 정치를 위하여, 기독교를 위하여, 남한의 목사들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는데, 저희들 이 남한에서, 대한민국에서 편안하게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목사들, 우리 성도들, 얼마나 북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주님 이 시간 한 번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너무나 마음껏 주님께 찬양드리고 주님께 말씀으로 전파할 때에 그들은 숨죽여가며 마음껏 찬양 한번 부르고 싶어서 대한민국으로 오고 싶어 할 정도로 그렇게 강팍한 가운데 주님을 갈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주님께서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더욱 들어주시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오니 주여 북한의 성도들이 하루바삐 주님 해방될 수 있도록 주여 남북을 통일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됐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나와야 하는데 주님 저희는 어리석고 우매해서 누가 지혜로운지 누가 진정 대한민국을 사랑하는지조차 주님 알 길이 없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뽑으시는 줄 믿사오매 주님 이제는 정말 정의롭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드 문제로 중국에 얼마나 횡포를 받고 있습니까? 저희는 나약하여서 주님 잘못하면 또 다칠까봐 또 전쟁 일어날까봐 노심초사하지만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주님 진정한 의인의 기도로 간구하도록 주여 저희들 지켜주시고 저희들 영적으로 너무나 어리고 어린 저희들이 대한민국의 목사라고 다니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물질을 거두고 있는 그런 목사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때에 주님 정의가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자들만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이제 저희가 잠시라도 잊어버렸다면 주님 북한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제 물질로 풍요로워져서 자유신학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부정하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조차도 부정하며 예수님이 이제 기적을 일으키신 것조차도 부정하고 부활조차도 하나의 전설로 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너무 많습니다. 주여 그들을 벌하여 주시고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목회자들만 주님께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이 물질로, 주님 물질로 아무리 바뀐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다가가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한국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지도자들만,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목회자들만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 네.